11월 14일 토요일이거든요. 주중에도 빙어꾼들이 많이 나가긴 하지만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 역시나 열심히 빙어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뭐 저렴한 빙어 때도 간단한 들락 때도 있고요. 일산바늘도 하얗고 있어요. 원줄과 또 국산 참바늘 7분과 10분이 또 인기가 엄청 많네요. 굉장히 잘 팔리고 있으며 여기 집게도 있고 가장 중요한 밤낚시를 하신 분들은 또 낮낚시에도 마찬가지로 중충에 이용되는 찌 가벼운 거 있고 집어등도 여기 있습니다. 있고 거기에 찌에 맞는 또 뽕돌도 다 갖춰놨네요. 네, 가장 중요한 더기와 함께 빙어 집어재인 곤쟁이와 요 어분을 1대1로 섞어서 쓰면 또 훨씬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. 네,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아침 7시부터 막 빙어 낚시도 나가고 붕어 낚시도 나가고 뭐 전쟁입니다. 막 빙어 물낚시, 붕어 낚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. 오늘도 아마 오후 되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소식 전할게요. 네, 대물나라 낚시팀입니다. 점점 더 예뻐지는 최여사의 TV였습니다.